고마. 아유,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말이. 뭐 안에는?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그러면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다. 근데 거짓이 있다는 건 그러면 뭐 안에 있다 그 말입니까? 미움 안에 있다 이러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자, 보세요.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거짓말 하겠어요? 아내를 사랑 안 하니까 아내한테 거짓말. 당신 어디 갔다 와? 정말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여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죠. 미워해 보세요. 뭘라고 가느라고 그랬었냐?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똥 끼고 승질낸다고 남편들은 되게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승질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랑이 승질내면 거의 잘못한 건지도 몰라. 그게 수법입니다. 어? 그 왜 그래요? 그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참 다양한데. 저는 건강하죠. 보기도 건강해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건강검진 그런 것이 별로 필요, 상관이 없이 그냥 살았는데, 집사람이 자꾸 당신도 이제 건강검진을 해보자고. 근데 옛날 같았으면요,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왜 한 줄 아세요? 집사람 하게 해주려고 한 거야. 내가 안 오면 우리 집사람은 혼자 가서 안 해. 절대로. 신랑도 안 오는데 자기 혼자 가서 건강검진이 건강한가 안가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건강검진 한번 받게 해주려고 내가 그냥 가서 십자가를 지고 했어. 그게 뭐 하는 거요? 그런 게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그 말이지. 그런 행동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네. 이해가 돼요? 네. 이건 어떻게 자질, 우리 여기 말을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 다 뭘로 해라.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행동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신랑 밥을 해줘도 뭘로 해줘야 돼? 그래, 하여튼 솜씨가 있고 없고는 뭐 어쩔 수 없고, 재료가 좋고 아니고 어쩔 수 없고, 뭘로? 사랑으로. 그래야지 투덜투덜 하면서 하지 마라. 썩게 그냥 나갔으면 먹고 일이지 그냥 아니 기왕에 해줄 걸 왜 뿡시렁대냐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는 건 치시는데, 에이씨 들은 놈들 위해서 내가 그냥, 아유씨 이거 앉을 수도 없구네 십자가를 그냥, 야 새끼야 빨리빨리 못 박아 이 자식들아 빨리빨리. 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에? 앞뒤가. 아니 십자가를 졌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결과만 중요한 과정이, 그렇지 않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아 주님이 그만 때려라 이 자식아. 에이씨 새끼들 구원하려고 그랬더니 야 어지간히도 때렸었네. 빨리빨리 죽여마 앉아. 그러면 구속은 되잖아 이 자식들아. 빨리빨리야. 뭐 이렇게 질질 끌어. 그리고 매달아놓지 말고 빨리 찔러 빨리. 그러면 구원은 됐을지만 좀 이상하잖아 주님이. 우리 주님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렇죠? 뭐 그거하고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밥을 해주면 아이고 여보 참 그래 아이고 진짜 당신 고생한다 이렇게 기쁨으로 에이 썩게 이렇게 말도 밥을 내 내 지금 돌아가지고 밥을 달고 그냥 아 그냥 효자났어 그냥 진짜 저 대자 다 그려 지금 보니까 다 들켜갖고 웃는 거지. 그래도 진짜 여러분은 순진은 하네. 들킨 신용이라도 이쪽은 뭐 표도 안 내고 앉아있어. 봐요! 부부가요, 잠자리를 한번 해도요, 여보 이리 와. 아이고 여보 사랑해. 이리 자야지. 자 빨리 하고 자. 이번에도 그 하도 김탁구 내 그래서 왜 내가 뭐 그 탁구를 보면 어떻고 정구를 보면 테니스를 보면 어떻겠어. 여러분이 봤으니 내가 보는 거야. 그래야 공감대 형성을 해서 공통적으로 설교를 할 거 아니요. 그랬더니 거기 뭔 씬이 나오냐면은 그
여자 누구요? 그 탁구 여자. 그놈을 그 마 그놈 새끼가 뺏어갔잖아. 에? 그래가지고 두 번 키스하는 씬이 비교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탁구하고 개하고 뽀뽀할 때는 막 이렇게 막 사랑해서. 근데 이쪽 뭐 마 마씨 저놈 뭐 걸 때는 막. 그러니까 키스 씬은 똑같지만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그러니까 탁구가 한 키스가 사람 키스고 그 마 개가 한 키스가 짐승 키스다 그 말이야. 그것이 개 같은 놈 키스지 그게. 알아들어요? 사랑이 없는 행위는 행위만 갖고는 말하면 안 돼. 반드시 그 속에는 다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을 웃길 때도 있고 울릴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책망 속에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뭘로? 이거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기본으로 삶 속에 사랑을 깔고 가야 된다. 항상 뭐든지. 아멘?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일과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은 이게 관계가 있다 이거지. 하늘과 땅은 다를 것도 있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도 상을 받듯이 하늘에도 뭐를 받아? 상을 받아. 하늘에서도 상 있어.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받는 상, 학교 가면 상을 주죠. 우등상, 제일 좋은 거 우등상. 그 다음에 개근상, 한번 빠지면 정근상.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감상 뭐 이런 거 이제 아주 학교에서 한 명 타는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세상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해도 그 상을 주는데 아,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내 이해는 하면서도 그깔 거 줘봐야 연필 몇 자로 주면서 말이오 여덟 명씩을 세워가지고 여덟 명씩을 세워가지고 확 뛰면요 선생님이 딱 서 있다가 1등, 2등, 3등 갖고 1등은 1번, 1등 줄에 앉히고 2등, 2등, 3등 나머지는 그냥 다 뭉치 앉혀 있다가 그때 그 3등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뭉쳐 있는 애들의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아,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그래봐야 1등이 연필이 3개고 2등이 2개고 3등이 하나요. 그 연필 해봐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거 좀 다 주지 그거. 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달라고 있었더니 잘 뛰는 놈 있으면 네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 자리를 왜 쟤한테 지니까. 에?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뭐를 주시고 싶어 하실까?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을 짓을 좀 하자 이거죠. 에? 아이고 뭐 하늘나라까지 가서 상 받아요. 그거 상을 몰라서 그래. 땅의 상과 하늘의 상은 달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늘의 상이 있는지 그 하늘의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상이 중요해. 이게 상밖에 사는 사람은 100% 어디 갈 사람이요?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자, 그 상을 받는 경우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울한 핍박을 당할 때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가만있어 봐. 저 나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뭐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진짜도 아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하. 아, 어려워요. 참 저도 믿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부흥도 다니지만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장사를 해도 마음대로 못이야. 못할 장사가 몇 가지 있잖아. 그죠? 일단 술 장사 좀 어렵고. 예? 그죠? 예수 믿으니까 양심에 가지. 그렇지. 그 하여튼 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이게 참 그러니 그런 거 다 띄고 진짜 하려고 보니까 참 문이 좁아.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다가 똑같이 잘못해도 자기들끼리는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뭘 하나 잘못해서 엄청 뭐라냐? 자기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그래도 자기들끼리 그래. 넌 뭐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 했었냐? 그리고 그냥 넘어가. 근데 우리가 어쩌다 한마디만 하면 너는 교회 다닌다는 놈이 거짓말하냐?
그 말의 뉘앙스가 우리는 안 다이니까 하고 살아도 되지만 너는 다이니까 하면 안 되잖냐 그 말이지. 저기들은요 술 먹고 그냥 전부 때부터 앉아 있어 그냥. 지나가면서 그래요.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대요. 끝나. 우리가 너무 속상해서 한잔 하면 그래 교회 다녀도 속상할 때는 한잔 하고 싶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너 교인 다닌 다음에 술 먹냐? 아이고 씨. 막 힘들어. 그죠?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명절 때가 되면 자기들도 늦을 때가 있잖아. 어? 집안이 다 모일 때. 그러면 이제 좀 일찍 와가지고 뭐 좀 만들었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늦었어. 그러면 아이고 바쁜나 보네. 이런 분들 아이고 집사님이 어찌 늦으셨디야. 이거 억울한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억울한 게 알고 보니까 다 뭐예요? 상의더라 이게. 이게 여러분 많이 억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잘못이 없이 억울한 거는 상인데 잘못해서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도 말어. 예,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게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MA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하.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아야지 잘못해서 고난 실컷 잘못해놓고 혼나놓고는 하늘에 상은 많을 거요. 그건 없어. 잘못 없이 고난을 받아야 상이지 실컷 지 잘못해놓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시오. 뭘 알아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애매한 고난이 다 상이에요. 아멘. 억울한 고난, 애매한 고난 이것이 다 상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거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것들이 뭘로 거짓말로 우리를 모든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참 예수 믿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 뭐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두 번째 중요한 건 그 억울함이 상도 되지만 그 억울함이 나의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요. 집사님 전도합시다. 전도해요. 집사님 헌금 좀 합시다. 헌금해요. 다 잘해. 근데 뭐에 약한가 봤더니 억울한 소리만 들었다면 그렇게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 사람이 억울한 소리 좀 들으면 대번에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거기서 깨달았는데 사람이 억울함에 약하구나.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중에 억울함 1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다 뒤집어 씌운 거지. 그런데 예수님 못지않게 억울했던 사람이 요셉이야. 요셉 얼마나 억울해. 형제들한테 팔려가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이 요셉이 엄마 닮아가지고 멋있게 생겼잖아. 에? 요셉은 아담하고 준수했더라. 우리 성경에 영어성이 Joseph was handsome and well built. 핸섬하고 잘 빠졌다 그 말이야. 엄마 닮아.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만 보면 요셉아 요셉아 요셉만 보면 그러면 요셉이 사모님 이래야 되는데 사모님 눈에 뭐 들어갔어요? 이래. 동어치를 안 넣어. 막 상사병이 걸렸어.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한테 팍 꽂혀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어느 날 요셉이 집안에 살림하니까 막 옷을 붙들고 늘어진 거야. 요셉아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룻밤만 자자. 하룻밤만. 그때 요셉이 참 그 명언을 얘기해요. 당신 남편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었지만 당신을 어떻게 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벗겠습니까? 하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어. 참 내가 목사인데도요 얼마나 참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서 와이사 쌉바람으로 간 줄 알았어. 어느 날 성경을 딱 깨달아지는데 그 당시 와이사스가 어디 있어? 네? 지금도 열대지방에 가면
남자가 나무에 올라가면 여자가 하늘을 쳐다보면 안 돼. 왜냐면 다 보여버려. 지금도 열대지방은요, 여자들이 길을 가다가 소변 말하면 그냥 앉았다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내리고 뭐고 없어, 지금도. 그러니 그 한 4천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본도 고마웠다 그 말은 뭔 마음이요? 거의 알몸으로 뛰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수했다 그 말입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수했다. 시작.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수했다. 벗어 던지고 막 뛴 거야. 그러면 난 진짜 그 여자 웃긴 여자야. 나 같으면 그러고 있어. 아우 저놈 진짜 진국이야 나. 내 절에서 저놈을 좋아한다니까. 그래야 되지 않아? 아니 잘 생각해봐. 어떤 남자가 여자가 그렇게 달라드는데 옷 벗어드니 도망가는 집이 신랑 같으면 그거 써?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쉽지 않냐면 동급에서는 쉬워요. 근데 상전이 하는 건 어렵습니다. 알아듣지? 그러니까 같은 친구가 유혹하는 또 미쳤냐 이 척거다? 근데 위에 사람이 그것도 생명을 추가한 그때 요셉은 뭐 주고 사온 사람이요? 돈 주고 사. 그 당시에는 이런 언어가 있었어요. 사람하고 노예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건 말하냐 말 못하냐 그것만 다르다 그랬어요. 어차피 다 뭐 주고 사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뭐 해도 그만이고 죽여도 그만이고 뭐 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요셉이 달아났다는 건 나는 이제 뭐 해도 죽어도 그 정도로 생명 걸고 죄를 지킨 거지. 죄를 안 진 거지. 그러면 그래야 된다. 세상에 이 여자가 저놈 받아! 저놈 받아!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못 보고 대들다가 소리치니까 도망간다! 다른 종들이 와서 보니 하나는 빨가벗고 뛰고 하나는 옷 붙들고 벌벌대니 변명할 길이 없어. 요즘 말로 뭐가 딱 잡혔어 그냥. 네? 어떻게? 알리바이가 그냥 딱 잡혔어. 그래갖고 감옥을 가잖아. 억울해 안 억울해? 그게 상이다 그 말이야. 그게 건드려놓고 감옥 간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 이해가 됐죠? 이제 상이 뭐고 당연히 뭔지는 알았지.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걸 상인 줄 알고 있어. 당연한 것을. 그건 상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셉이 잘못됩니까? 나중에 뭐 돼요? 총리로 인도하잖아. 그러니까 인생은요 끊어보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봐봐. 그래 인생은 끊어보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 시작. 인생은 끊어보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 내가요 정말 나는 착한 건 참 착했는데 이 가정 환경이 공부를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 내가 지금 보니까. 왜냐 우리 집은 방앗간 해가지고요. 공부할 만하면 와서 뭐 쌀미라 뭐 그냥 막 빵빵빵 돌아가니 시끄럽고. 그리고 중학교를 딱 가니까 학력이 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국졸이고 우리 아버지도 국졸이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 순전 독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르면 맥히잖아. 맥히면 그만둬버리지. 애들이 그걸 뚫고 가려고 안 하잖아. 그냥 그래서 그냥 착하게만 컸어요. 아 그러면 착하면 됐지. 그 공부 안 된다고 막 우리 아버지 경동아 이 자식아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그냥 나는 지금도요 귓밥하면 여기 있어.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때 공부 잘하는 애들 요새 다 만나보니까 다 은퇴하고 집에 있어 지금. 나는 아직 멀었어 은퇴. 부흥사가 은퇴가 어디 있어? 할렐루야.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어. 그 공부 잘하는 애들 하나도 안 나왔어. 할렐루야. 인생은요 좀 더 가봐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초등학교 동창들 우리 보면 여자들 이쁜 애들 진짜 많았어요. 이쁜 애들이
이쁜 애들 많았어. 근데 걔들은 나를 안 좋아해. 우리 집사람만 좋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이쁜 애들, 우리 집사람보다 더 이쁜 애들 근데 만나가지고, 야, 너는 네가 나 좋아한다고 했으면 난 너한테 그냥 장가 갔다. 근데 왜 좋아한다고 안 했냐?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네가 뭐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냐?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다 주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 인생을 지금 좀 공부 못 한다고 너무 인생 끝난 것처럼 그 하지 마세요. 좀 더 길게 두고 보는 거예요. 아멘. 좀 더 길게 두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요셉 총리 대신 되잖아요. 좀 더 길게 두고 봅시다. 과정으로 끊어보지 말고. 아시겠죠? 이제 핍박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하늘의 주님이 뭐 주시려고. 그때 내 인격이 억울함을 새기는 인격으로 만들어져요. 그게 성숙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상을 줘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상을 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해줘라 이거요. 잘해줘라. 그게 다 뭐다? 상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해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시면 좋으련만. 아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결국은 목사한테 잘을 안 해. 그러면 너는 시험 들린 거요. 목사님한테 잘해줘서 뭐가 해로울 게 있겠냐. 잘해주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한테 잘해주면 다 복이지. 형, 아, 목사님이 잘못하고 잘하고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잘해주고 복이나 받아. 뭐라고 잘하는데도 그게 있어요. 천사같이 목회하니 천사같은 교인 1등. 천사같이 목회해도 마귀같은 교인 2등. 마귀같이 목회해도 천사같은 교인 3등. 마귀같이 목회하니 마귀같은 교인 4등. 에? 자, 뭐든지 내박자. 시작. 천사같은 목회자의 천사같은 교인 1등. 2등 시작. 천사같은 목회자의 마귀같은 교인들 2등. 3등 마귀같은 목회자의 천사같은 교인들 3등. 4등 여러분 교인은 몇 번이요? 그래 꼭 1번 되시기를 바래요. 근데 어떤 데는요 2번도 있어요. 진짜 목사님은 천사인데 교인은 마귀 같고요. 어떤 때는 3번도 있어요. 진짜 목사님은 마귀 같은데 교인은 천사 같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번도 있어요. 목사나 교인이나 다 마귀 같아요. 그런데도 본인은 다 자기가 천사인 줄만 알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모르는구나.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모르는구나. 어쨌든 여러분은요. 잘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런 사람이 상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건 세상은 높은 자를 좋아하고 교회는 낮은 자를 좋아한다는 말. 그렇다고 높은 자를 싫어한다는 말은 아니고 왜냐 예수님이 높은 자 속에 내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정말 낮은 자가 그나마 세상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요? 교회야. 근데 문제는 그 교회마저 낮은 자를 찾고 몰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고 변질입니다. 낮은 자를 돌아보는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교회마저 자꾸 높은 자를 챙기기 시작하면 그 낮은 자가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교회에서 멸시당하면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정책을 세울 때 자꾸 없는 쪽, 가난한 쪽, 낮은 쪽에 정책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자들끼리 모여서 놀러가는 정책을 세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프로를 할 건가. 자꾸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다 지옥 가라.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이 뭐래요. 부자는 지옥 간대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자가 지옥 가면 가난한 사람은 천당 가겠어? 부자도 못 가는 천당을 가난해가 가겠어? 더 못 가지. 무슨 얘기냐. 사람으로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도 불쌍한 사람이고요. 높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인간은 다 불쌍한 사람이야. 맞아요. 들려요. 그럼. 그 다음에 전도자가 받을 상이 있어요. 전도자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원종수권사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아마 목사님 되셨다는 말도 있고. 근데 참 그분이 지혜로워. 암 전문이거든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잖아 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다 나서서 감사하고. 이제 어쨌든 못 낫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전도를 해서 하늘나라를 보내요. 이분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의사로서 전도해서 하늘나라 보내.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서 아픈 사람은 공짜로 고쳐줘. 이 양반이요. 그리고 자기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을 거 아니요. 그죠? 그때 기도하는 것 좀 보세요. 하나님, 아문계 지금 천당에 와 있죠?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아문계도 지금 천당에 와 있죠?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아문계도 천당에 와 있죠?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아문계 돈 없을 때 공짜로 고쳤습니다. 그걸 기억하사 이 문제 좀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기도를 이렇게 여수같이 잘하나 몰라. 뭘 해놓고 기도 좀 해봐봐.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병 걸리면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 자기가 잘못 살아서 그래놓고는 뒤따 누구만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 뭐 그거는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죠. 세상에 하나님이 병 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주님이시지. 번지수도 몰라가지고 있어. 자기가 잘못 살아서 마귀한테 병 걸려놓고는 디딧다 하네. 그것도 마귀 역사여 몰라서 그러지. 병은 마귀가 주는 원망은 하나님 껴는 게 그게 성령 역사 아니잖아. 그 마귀 역사지. 번지수를 똑바로 찾아서 얘기를 해야지. 예. 근데 주님은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준다는 거예요.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가 뭐라는 대로. 그렇죠. 보세요. 나 참 저런 게 놀라운 게 일하는 대로 상을 준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뭐랄까 지 일한 대로 월급 주는 거 있죠. 그죠? 뭐라고 그래 그거를? 성과급이라고 그래. 아 이거 봐. 결국은 뭘로 돌아가 세상도? 성경식으로. 너 일한 대로 주겠다. 너 일한 대로 성과급을 주겠다. 주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일한 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많이 남긴 사람은 많이. 할렐루야. 그러면 됐죠. 주님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면 다 상 받을 짓만 있지. 그렇죠? 자, 솔직하게 상 타려고 학교 다니는 건 아닙니다. 상 타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상이 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면류관이 세 개가 나와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나는 꼭 여러분이 그런 면류관을 하늘나라 가셔서 받아 쓸 수 있기를 바래요. 예? 예. 그냥 나는 특별히 더 받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머리도 없는 데다가 면류관마저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 보자, 보자, 보자. 여러분은 꼭 좀 이렇게 받아 쓰세요. 아멘? 예. 예. 그때 조심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수고는 했는데 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게 구제할 때 사람에게 떠벌리지 마라. 아, 그러니까 뭐가 상이 있는데, 구제가 상이 있는데 너무 떠벌리면 그 상을 땅에서 받아버린다는 거죠. 자,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이제 참 착한 사람들은 명품을 입다가 에이, 아직도 입을만 한데 나는 이제 많이 입어봤으니까 이거 입고 싶은 사람 좀 입으라고 바자회 내놨어요. 좋은 옷인데, 레이커 있는 옷인데. 그랬더니 이 집사가 그 놈을 1,000원 주고 사서 입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새 건 아니지만 입고 싶은 명품이라 싸게 1,000원 주고 사서 입었어. 지금 한참 기분 좋게 입고 있는데 왜 이 집사 입은 옷 있지? 그거 내가 내놓은 거야 바자회 때.
돌아버립니다, 이거. 예라이씨, 너 갖다 입어라이씨. 그 말하면 안 되죠. 이해가 되죠? 말하면 안 되죠. 자, 그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줘봐요, 옷을. 자, 이게 바자회 때 샀어. 내가 이놈을 입었어요. 이놈을 딱 입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이 집사가 그래. 쟤 입은 옷 있지, 그 내가 내놓은 거야. 사실이잖아. 그냥 받아들입시다, 그것을. 너 입어라! 익혀지 말고. 그래. 좋은 옷은 누가 입어도 좋지? 그냥 새기자는 거죠. 그게 중요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새기지를 못해서 상처가 되는 거야. 사실이잖아. 저 사람 입다가 내놓은 거잖아.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이해가 됐죠?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문제더라고. 근데 그 말은 맞잖아. 사실이잖아. 내가 그냥 사입은 그냥 그거를 여유롭게 받아들이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디라는 목사님 아시죠? 미국에? 무디라는 목사님이요. 정말 못 배우고 구도 수성공이었어요. 근데 누가 전대가 은혜를 받았어요. 막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요. 교회 가서 보니까 막 너무 좋아. 애들을 사랑했어요. 교사를 흘려보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왜? 너무 무식해. 구두수성공이 은혜 받고 교사 하겠다니 누가 애를 맡기고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야. 그러면 더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고는 싶고 안 맡기니까 제안을 했어. 그러면 내가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를 만들면 안 돼요? 그래라. 그러니까 맡기는 건 못하지만 네가 만들어. 그렇게 전도해서 만든 것이 교회보다 더 커져버렸어. 자기가 전도해서 만든 것이 더 커져버렸어. 가지고 이게 내가 전문으로 주례에 살아서 목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가지고 이제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되니까 이제 귀족사위의 모임에 갔어.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참 우리 무디 목사님 저 어려운 이렇게 훌륭 이러면 되는데 허허 구두방 아저씨가 어찌 이런 데를 나오셨디야. 하여튼 그런 말해도 진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보통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들죠? 삐치고. 근데 참 무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셨는데요. 저는 구두빵이 아니고요. 구두 수성공이었었어요. 받아들이자는 거죠. 잘 보세요.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걸 뭘 속이려고 그럽니까? 아씨 나 공부 잘했다 그런 소리 좀 못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왜 속임? 못 오면 못 왔다고 하면 왜 자꾸 과거를 감추려고 하니까 사건이 복잡해. 드러내놓고 삶을 또 떠들게.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던 어른이 돼서 훌륭해지면 어렸을 때부터 장군 기질이 있었다고 그래. 어른이 돼가지고 잘못되면 그놈 새끼는 어려서부터 쌈박질만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다고 그래. 받아들이자는 거야.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걸로 시험 들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인간은 누구든지 뒤돌아보면 좋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숨기려고 그럽니까? 받아들이세요. 넉넉하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될 걸. 옛날 못 받아들이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아. 교회 옮겨 쌌고. 삐쳐 쌌고. 응?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과거를 받아들이자. 시작. 소화시키자는 거. 이해가 됐죠? 응. 그냥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래. 내가 한 번도 초등학교 다닐 때 나 계속 1등 갔다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 균형 잡혀서 공부했다 그러지. 수도 있으면서 우도 있으면서 미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누가 나를 공부 못했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는 그렇게 못했기에 지금도 책을 끊임없이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설프게 공부 잘하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안 읽는 것보다 낫잖아. 할렐루야. 받아들입시다. 예.
받아들입시다. 시작. 받아들입시다.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래, 내 잘못된 과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거.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될 것. 뭘라고 자꾸 속일래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 자, 그때 또 이게 부작용 날까 싶네. 여보, 나 미안해. 나 진짜 속이고 사는데 오늘 목사님 은혜 받고 얘기인데 나 진짜 결혼하기 전에 과거가 있었어, 여보. 야, 이 등신아, 그거는 얘기하면 안 돼. 나 진짜 이 순진해가지고 이 진짜. 공부 못했다는 얘기는 얘기해도 되지만 과거가 있었다는 얘기는 하면은 안 돼. 그거는 그냥 현장에서 들켰어도 별일 아직 없었다고 끝까지.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용서가 되는 항목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항목이 있고 용서가 되는 관계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옷 벗고 둘이 여관에서 들켰어도 남편은 니들 뭔 일이 있었지만 없었기를 바라고 있었지 있었지 그러니까 없었다고 그래야지. 목사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당신 늦었어. 이미 다 끝난 뒤에 온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바보 같아가지고. 그게 지혜가 없어. 인간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얘기하잖아요. 성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은 성공이냐. 진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은 진실이냐.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게 해야 할 말인지 안 해. 이 자꾸 여자들이요. 애들 앞에서 신랑 흉보는 거. 그거 진짜로 치명적인 겁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지혜로워서 우리 애들이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 인물이 나요. 그럼 내가 무엇이 제일 존경스럽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 그렇게 교육을 해놔서 그러지. 아빠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못할 일 아빠가 다 하니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말하니 애들은 내가 훌륭한 줄 알지. 근데 만약에 앉혀놓고 너 아버지 혼자 좋아 저러고 다니는 거요. 응? 잘 들어 이 자꾸들아. 내가 실수한 게 너 아버지 만난 거요. 어? 너희들은 너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만약에 그렇다면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 지금도 제 전화기에 문자가 우리 딸한테 뭐라고 와 있는 줄 아세요? 아빠, 새록새록 아빠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요. 그냥. 아까 저녁 먹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답장을 써줘서 밥 먹다 말고 세상에 우리 이쁜 딸이 아빠한테 또 이런 감동을 주네. 그 얼마나 좋아 관계가. 맞아요 들려요. 에이! 그 역할을 누가 잘해준 거요? 엄마가 신랑 흉만 받다 봐라 그냥. 절대 흉이 있어도 나하고 둘이 해야지. 애들 앞에는 전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 여자들이 살 줄도 몰라가지고 절대 신랑 흉물 하여튼 막 머리를 뽑든 막 그냥 막 뭘 하든 둘이 애들 안 볼 때 하고 애들한테는 아빠같이 좋은 사람이 없고 이 그거 이중이잖아요. 그거 이중이 아니야.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거지. 이중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나는 솔직하게 그냥 살아요. 뭔 일이든지 그것이 꼭 자르는 거 아니요. 사람이라는 게 비밀도 있고 신비로움도 있는 것이지. 응? 맞아요 틀려요? 그럼 물론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나도 내 말이 꼭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난 내가 깨달은 대로 느낀 대로 아는 대로 가르쳐주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되 아마 웬만큼 해서는 내 말이 많이 오를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왜? 차원이 좀 낮잖아요. 절대 오늘부터 일구 이런 신랑 흉보지 마세요. 아내 흉보지 마세요. 왜? 그 흉본 신랑이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나를 위해서 벌어다 주는 이는 그니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앞집 남자가 돈 벌어다 줍디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뭐는 벌어다 주니는 신랑인데 칭찬은 앞집 남자면 그러니 남자가 용납이 돼. 가서 살아라 이 자꾸다 가서 살아. 설령 앞집 남자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마음에 들어도 의도적으로 아이고 좋으면 뭐디요 나는 그래도 당신이 최고더라 그래 보세요. 무시 내가 찍어지네. 그럼 아멘. 난 오늘 여러분 땅에서도 축복이요 하늘에서는 상급으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